국내 주요 생활 필수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입 분유와 유모차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유모차를 판매하고 있는 백화점 매장입니다. 십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대의 국산 제품과는 달리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될수 있으면 최상의 제품을 사주고 싶은 부모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다는 생각은 많이 들죠. 근데 저기 유아용품 자체가 다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 입장으로서는 비싸도 안전을 위주로 하니까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인이 외국에서 사서 선물해 준 건데 만약에 우리 국내에서 살려고 했으면은 비싸서 못 샀겠죠. 소비자 시민 모임이 세계 24개 나라 제품을 비교 분석한 결과 노르웨이산 유모차는 중국이나 영국, 미국 등의 주요 국가들보다 많게는 7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수입 분유는 시밀락 800g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월등히 비쌌습니다. 칠레산 수입 와인도 4만 원대로 2, 3만 원대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싸게 팔렸습니다. 수입산 올리브 기름과 청바지, 휴대전화 등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쌌습니다. 고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한테 먹혀들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업계에서는 가격 저렴한 거몇개 파는 것보다 고가로 한두 개 파는 것이 훨씬 더 이윤 창출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싸게 팔려는 업자들의 상술도 문제지만 고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YTN 김세우입니다.